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죠. 아무래도 이제 경기를 함에 있어서 좀 큰 역할을 해줬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네 이번에 잘 들어갔어요. 자, 박수정 안쪽 연결 됐습니다. 박수정 실골! 박수정 스코어는 1대0 함도중에 리드합니다. 네 바퀴벌레 셀레브레이션을 저희랑 약속했었거든요. 박수정 선수. 네 바퀴벌레 셀레브레이션이요? 네. 자, 항도 우승이라는 티켓을 들고 네, 일단은 자, 지금 선수들이 다 같이 갔는데 아, 일단은 아, 먼저 단체 이제 사진을 찍으시는데 먼저, 네 한 골 더 넣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인가요? 그렇겠죠? 자, 여기서 네 자, 원투 패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김신진 그렇죠. 선수의 패스도 좋았고요. 자, 끝까지 이제 박스 안쪽 골문 쪽으로 침투하는 박수종의 움직임 그리고 본인의 마무리까지 그렇습니다. 일단 주고 난 후에 네.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움직임이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자, 바퀴벌레 셀레브레이션이 안 나온 것 같아요. 네. 이제 허둥지둥 자, 관중석에서는 이제 득점이 나왔기 때문에 큰 환호를 보냈고 자, 정말 멋진 발재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예빈의 커트 그리고 전유경이 빠르게 뛰어갑니다. 자, 이다영 골키퍼가 나와서 우선 처리를 해줬는데 아, 박수정 그대로 슛! 네! 아! 골! 박수정의 멀티골! 스코어는 2대0입니다. 네, 이번에 이다영 골키퍼가 굉장히 네. 좋은 판단으로 빠르게 나와서 볼 처리는 했는데 아, 볼 처리가 조금 아쉽게 처리가 되면서 박수정 선수의 슈팅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판단 이제 앞으로 나오는 판단까지는 좋았는데 조금 더 확실한 볼 처리가 필요했던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박수정 선수가 손으로 이제 X를 만들면서 안 돼 안 돼라는 걸 제가 봤거든요. 네. 자, 여기서 자, 이다영 골키퍼의 손을 막기는 했지만 그렇죠. 자, 뒤로 골문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박수정 선수의 영리한 슈팅이 있었습니다. 자, 이다영 골키퍼로서는 너무나 아쉬운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실수가 나오면 좀 위축될 수 있는데 네. 위축되지 않고 끝까지 좋은 경기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또 한 번의 항도 우승이라는 피켓이 보였고요. 자, 이제 나올 거예요. 그죠? 안 돼, 안 돼. 아, 뭐